안 터지셨어. 우리 고기가 되게 아늑하다고 생각했잖아. 그렇죠. 야크가 네. 주위에 딱 있어. 야크가 쫙 주위에 야크 딱 있고 우리 위. 네. 아, 오케이. 뭐, 너무 포근해 보여. 모닥불닥 있고. 아까 저희가 집 전원돼 있죠. 거기서 주무세요. 저희는 오늘 여기서 잘 겁니다. 여기에서 그냥 침낭을 가지고 우린 여기서 잘게요. 진짜요? 형님들하고 같이 이곳에서 자고 싶은가? 너무 좋아. 너무 아늑해 보였어요. 그 분위기가. 비록 날씨는 추웠지만. 제가 집을 따로 여기에다 줬잖아요. 자려고. 근데 그분들 딱 보는 순간 여기서 잡아야 되겠다.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. 너무 멋진 거예요. 영화에서 이런 나오잖아요. 밤에 딱 야크를 몰고 쫙 하다가 중간에 딱 불 피우고 또 자고. 그래서 거기서 자보자. 별이 총총한 히말라야의 밤하늘에 취한 걸까요? 내친김에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노숙을 선언한 두 사람. 폭순도 형님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영화 같은 풍경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. 히말라야의 아침은 다시 밝아오고 낭만 속에 잠들었던 족장님, 혜성씨 밤새 안녕하신가요? 빠질 듯이 아파요, 눈이. 이. 굉장. 시박하는 게 힘들구나. 역대 비박 중에 최고였어요. 이분들 자는 방식 그대로 나도 한번 자보고 싶다.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. 따라서 하다가 이 기후에 적응하면서 하루 종일 잡았는데요. 아우 죽을 뻔했어요. 냉동 인간이 병만 형만 아니었으면 안 잤을 거예요. 제 마음속은 집에 가서 자자라고 말하고 싶었죠. 하지만 형이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고 저도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아, 저렇게 사람들이랑 그리고 좋은 분위기에서 이렇게 자도 뭐 얼어 죽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에 잤었는데 진짜 입 돌아갈 뻔했어요. 이거. 자연이 CF의 한 장면 CF 딱 등산복 간 거예요. 야. 난 제일 끝을 봤는데